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합니다. 앞서 검찰 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주임 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. 차정승 기자입니다.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설득에 나섰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수사 주임 검사인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수 2부장을 구치소로 보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찰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.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. 구속상태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고 방어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. 검찰은 그제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 조사팀을 보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 또 향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담긴 자필 서면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도 더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